자, 오늘 저기 제가 지금 언제 그 지난주에 이어서 오산 정보과 와서 지금 그 T7MG를 다시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. 피감이 어떤지,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잔디 상태가 보시면 새로 지금 잔디를 깐지 2주 정도밖에 안 되는 곳이에요. 그래서 이 정도 구장에서 지금 이 제품을 착용을 했을 때 느낌이 어떤지, 이런 뭐 저희가 처음 잔디가 긴 상태에서 과연 과그립이 생기는 이런 것들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제가 갖고 왔고, 그 다음에 실제로 뭐 경기는 여기서 하지는 않고 저희가 중미로 옮겨가지고 운동을 할 텐데요. 일단은 여기서 한번 테스트를 해볼 예정이에요. 테스트를 해볼 예정이고, 어쨌든 지금 착용을 한 상태, 이 착용한 상태로 제가 느끼는 거는 뭐냐면, 뭐라 그래야 되지? 그러니까 완벽하게 발에 딱 맞는 피감.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아들러의 호랭소나 야타 이런 거랑은 또 다른 느낌인 거는, 그것도 이제 극단적으로 부드러운 가죽으로 발을 딱 감싸는 느낌. 그런 느낌이에요. 그래서 이제 실용 영역에 들어가더라도 이제 그런 느낌이 계속 되는데, 다만 이제 풀캥거루 버전 같은 경우는 어퍼가 그냥 워낙 얇게 가공되어 있기 때문에 사이드 쪽이, 야타는 뭐 이제 스티칭에 의해서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억제가 된다고 하지만, 호랭소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부분이 약간 느슨해질 가능성이 있죠. 근데 지금 제가 이 제품을 신고 제일 제가 아식스보다 DS 라이트보다 이걸 더 선호하는 이유는, 실제 영역, 실용 영역에서 선호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. 뭐 어퍼핏은 뭐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이 어퍼 신었을 때 지금 전체적인 길이감, 핏감이 우선 DS 라이터보다는 제 개인적으로 더 잘 맞고, 두 번째는 이게 가장 큰 장점이긴 한데요, 이 신발에.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아치 있는 쪽 뒤쪽에서부터 그 뒤쪽 힐추까지 마치 BMW 인솔을 끼운 것처럼 공면을 지면서 발바닥 전체가 딱 붙어 있는 느낌이에요. 그러니까 보통 이제 신발이 지금 그렇게 그 느껴지는 신발들은 많지는 않은데, 이 제품은 그렇게 올라와 있으면서도 뒤쪽에 힐, 바닥 쪽이 힐컵에 안착이 될 거 하기 때문에 실용 영역에서 상당히 그 제품의 핏감이 뛰어난 신발. 그러니까 뭐 킥이 얼마나 잘 날아가느냐, 드리블 얼마나 잘 날아가느냐 이런 것들은 대부분 걔네 그 뭐지, 역량에 관련된 문제였어, 기술과 축구 수준에. 그러니까 그게 축구와 결정해주지는 않지만, 지금 요 정도 신발을 딱 신는 것 자체는 일단은 가장 우리가 막 미주노 같은 데서 얘기하는 맨발감과 거기에 가장 근접해 있는 지금 형태이기 때문에, 이제 그런 형태면서 예를 들면 미주노에 뭐 네오 이런 게 좋긴 하지만 대부분 아웃솔이 이제 그 흔히 말하는 FG 타입의 MD 버전들이기 때문에 실용 영역에서는 조금 인조단지에서만 탄다 그러면 뭐 이 정도로 좋다 그러면 상관이 없겠지만,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그 스터드에 약점이 약간 이런 제품들보다 있을 수밖에 없다, 이렇게 그 생각이 들거든요. 근데 다만 이거는 이제 MG 버전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, 인조를 우선적으로 지금 그 고려를 해서 만들어진 제품이기 때문에, 이런 인조 잔디에서의 느낌이 상당히 좋고, 뭐 이 정도 잔디 길에서 지금 이렇게 라운드형의 이런 것들이 과거립 문제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, 실제로 과거립을 우려하기가 적은 게 스터드가 작다는 거예요. 스터드의 직경 크기 이런 것들이 작고,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골고루 간격을 두고 지금 있기 때문에, 만약에 이게 지나치게 이제 그 스터드와 스터드 사이의 간격이 좁다라든지, 그러면, 좁고 길게 되어 있으면 이게 이제 씹힐 가능성이 있지만, 제 생각에는 오늘 뭐 한 번 더 경기를 비교적 좋은 경기장에서 경기를 할 예정이긴 한데, 그런 과그립에 대한 역량, 우려 이런 것도 사실 크게 없지 않을까,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. 그래서 또 경기를 하고 나서 한번 다시 추가적으로 좋은 경기장에서 과거립이 생겼는지, 아니면 핏감이 장시간 경기를 했었을 때 피로감이 어떤지 이런 것들은 추가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